2014년 호주 퀸즐랜드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데이비슨과 가족들. 그런데 사진을 본 데이비슨은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다섯 명이 있어야 할 가족 사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던 것. 뭐야? 가족들 너머로 찍힌 정체불명의 얼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현상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미스터리한 심령현상이 찍힌 사진. 우리는 이것을 심령사진이라고 부른다. 아, 심령사진. 아, 좋아, 좋아. 나 심령사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최초의 심령사진가가 탄생한다. 심령사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찍을 수 있다는 윌리엄의 주장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의 스튜디오는 죽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저 당시에는 합성도 안 될 때잖아. 1869년 윌리엄의 스튜디오를 찾은 한 여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녀의 정체는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 여사였다. 며칠 후 링컨 여사의 사진 속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 지금 사람 형체야. 그녀의 남편이었던 진짜? 에이브라햄 링컨.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4년 전 이미 사망한 상황. 그는 정말 남겨진 부인을 그리워한 링컨 대통령의 영혼이었을까? 그로부터 약 40년 뒤 영국 런던에서 또 다른 윌리엄이 혜성처럼 등장한다. 그가 활동했던 20세기 초 영국은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윌리엄 호프는 오히려 이 전쟁을 계기로 런던 최고의 심령사진가로 급부상하는데 사망한 친구 가족들을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랑하던 아들을 잃은 또 한 명의 고객이 있었으니 바로 셜록 홈즈 시리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 My principal thoughts are that I should extend, if I can, that knowledge which I have on psychic matters and spread it as far as I can to those who have been less fortunate. 그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심령 사진과 심령학에 심취하게 되는데 냉철하고 이성적인 추리의 대명사 셜록을 탄생시킨 세계적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 그 역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선 심령사진의 존재를 믿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이후 카메라의 보급과 함께 심령사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기 시작한다. 아, 많죠.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죠. 정말 많아요. 네. 모든 심령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드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랜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뚜렷이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해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 좀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에이, 저거 반사 같은데?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이런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다중 노출입니다. 다중 노출. 아, 노출. 아,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다중 노출이다. 어떤 말씀일까요? 과거에 사진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진 한 장을 찍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열고 그 앞에 사람이 가만히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아시겠지만 초기 카메라는 지금처럼 지금의 필름 카메라로 필름을 찍고 감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그 사진 필름을 어떤 이 사각형 모양의 이 격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열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또 닫고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럼 사진을 찍은 분이 잊어버리고 그거를 필름을 찍었다는 걸 잊고 치우지 않고 그냥 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똑같은 필름에 한 번 더 이미지가 담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연히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텐데 네. 이분이 찍은 분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모르면 의도치 않게 그러면 뭔가 신기한 심령 사진이 찍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 엑스레이 같은 사진 있잖아요. 왜 엑스레이 찍으러 가시면은 이만한 필름 같은 거 와서 꽂아두고 가시고 맞아요. 다시 맞아요. 다음 분한테 꽂아두고 가시는데 이제 이게 안 빼신 거죠 실수로. 그래서 다음 분 또 제 허리를 찍었는데 다음번에 허리를 찍으면 허리가 막 두 개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다중 노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네.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 지금부터 네. 다중 노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약 2주 전 첫 녹화가 진행 중인 스튜디오. 그래 저 사진의 비밀이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쪽에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인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구야? 조용히 제작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남성. 이분의 정체는 바로 27년 경력에 빛나는 사진 전문가. 교수님이셨어. 아이고야. 심지어 교수님. 특별히 또 와주셨네. 알고 보니 녹화 내내 출연자들을 찍었던 것인데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심령 사진으로 탄생한 걸까? 며칠 후 찾아간 서울의 한 학교. 또 다른 촬영 준비가 한창인 듯한 현장. 교장님 가세요. 아 이쁘다. 심상치 않은 비주얼의 모델까지 등장. 저 사진 같이 찍혔죠. 스튜디오에 모델 한 명뿐인데 어떻게 같이 찍힌 듯한 심령 사진이 만들어진 걸까?
심령사진은 사실 다중노출이라는 사진술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 같은 것인데요. 여기 촬영을 마친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에 우리는 한 번 더 촬영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적당한 자리에 절묘한 피사체가 맺히게 되면 유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과연 다중노출로 정말 심령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필름 현상 작업. 먼저 필름이 들어있는 긴 통을 교반기에 고정하고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해줄 현상 용액을 부어주는데 필름을 꺼내보니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현상 작업 완료! 이제 심령사진을 위한 최종 관문이 남았으니 바로 인화 작업! 저거 사진 막 암실 배경으로 공포영화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현상한 필름을 사진 용지에 밀착하면 인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그는데 과연 따로 찍었던 두 개의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심령은 정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서히 나타나는 필름 속 형체. 심령의 모습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포토샵이 아닌 순수한 사진 기법으로만 탄생한 심령 사진. 심령 사진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다중 노출 현상이 아니었을까? 많이 들고 계신 이제 흔히 디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카메라도 이제 디카의 일종인데 디카로 찍힌 사진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의 스피드. 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셔터 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닫히고 열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닫히고 열리는 속도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찰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찰칵하는 거죠. 그 닫혔다 열리는 동안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겠죠. 약간 잔상 남듯이 이렇게. 그렇죠. 잔상 남듯이 남는 거죠.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로도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에 있었다. 매우 느린 셔터 스피드로는 별의 궤적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데 정말 셔터 스피드 조절로 심령사진 연출이 가능할까? 전통을 자랑하는 K귀신이 만났다. 요즘은 다중노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되는 이미지 횟수를 결정합니다. 2부터 9번의 다중노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중 노출로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두 장면이 한 장의 사진이 되어 나타났는데 이렇게 고화질의 심령 사진이 탄생되었다. 이런 식으로 밝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묘비 옆에 있던 우리 어린아이 같이 좀 투명하게.
이분께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심령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작가님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또 작가 아니겠습니까? 소설을 쓰는 작가. 네.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 사람의 뇌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심령 사진의 비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파레이돌리아입니다. 예? 좀 어려운데요? 뭔가요? 사진 하나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 사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사진. 네, 저게 화성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화성에서 혹시 화성인들이 사나 저렇게 얼굴이 생긴 맞아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던 맞아요. 화성의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얼굴 형체를 찾고 그게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를 바로 파레이돌리아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파레이돌리아 현상과 관련이 있는 아주 경이롭고 신비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저게? 고양이.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사람인가?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 원숭이? 배설물인가? 배설물? 배설물? 생강. 너무 징그럽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거를 보고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너무나 기괴하고 징그러운 이상한 물체가 나무에 끼어있다. 조사 좀 해달라. 조사를 해보니 저게 뭐였는지 아세요? 왜요? 크로아상이었어요. 다시 하세요 보세요. 크로아상이었어요. 다시 하세요 보세요. 크로아상이에요.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 필름을 또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10년 전. 저기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필름이 바래면서 됐어요. 우연치 않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믿게 도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맞으신 것 같아. 예,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심리도 있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잡아내가지고 똑같이 보이게 저장한다라는 이 사진술에 대해서 약간 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기한 게 있다니. 사실은 이건 인화를 하고 현상을 하는 그런 모든 화학의 작용일 뿐인데 원래 화학이라는 게 너무 마법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겹쳐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라도 이런 신기한 사진이라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있어서 심령사진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설령 그래도 저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낫겠어요. 아, 이 방송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아, 새 과학자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들 들어봤습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이니까요.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빈치 노트, 심령사진,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